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한번 더 들여다볼 건데 수급 범위가 원체 지금 오래간만에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억 7,600만 주짜리라서 100만 주의 편입이 들어오더라도 0.2%대라는 거 그거는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개인 선호 창구에서 이제 매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이닉스 SAMG 엔터 네이버, 휴마시스, 삼성 SDI, 카카오, 모아데이터, 카카오뱅크 10위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12위에. 지금 금융주들의 시세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한지주부터 해서 또 KB금융부터 해서 뭐 시세들이 어마어마한데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금융지주사 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좀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그 프로그램 쪽의 순위에도 지금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는 순위 없나요? 카카오페이는 10만 주 기준이면은 60억이면은 순위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매수량으로 제가 잘못 눌렀어요. 매수 대금으로 봐야 됩니다. 매수 대금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카카오뱅크가 1위, 하이닉스가 2위. 신한지주, 삼성전자, 금융주사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놓고 막 보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수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수순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종목군들이 좀 오늘 많이 버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힘을 내볼 수 있는 게 하나솔루션의 경우가 손바뀜의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기관이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기간이 왜 매도가 있을까요? 기간이 좀 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순매수의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어찌됐든 호텔신라 쪽하고 호텔신라도 단기간에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호텔신라 쪽하고 금융지주사 쪽이 오늘 급등 이후에 좀 과하게 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금융지주사 쪽도 같이 추가적으로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오늘 그 기준에서 좀 안타깝게도 시장이 어제 그나마 이제 IT가 좀 강해서 기분이 긍정적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좀 짜증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IT가 일부 뭐 방어력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추풍낙엽이죠 지금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하게 지금 미끄러져 있어서 뭐 숨쉬기조차도 좀 곤란할 정도 그래서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뭐다 마찬가지인데 오후장에 상황 봐서 뭐 전략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버거운 위치이지만 그래도 단기 공략주 5%씩 이렇게 유입해 놓은 상태에서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교육용 같이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지금 거래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10위, 뭐 10위, 그러니까 우린 20위 안에만 들어오면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죠. 카카오뱅크는 이제 전일부터 해서 좀 거래가 수반됐어요. 거래는 좀 제한적이었는데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런 주가 상승만 이렇게 쭉 있다가 오늘의 기준에서는 거래량도 일단은 수반됐고 지금은 이제 조금 주춤거리죠. 떨어지는 물량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제 10월 말또 11월 달에 엄청난 탄력을 받고 사실상은 버겁기도 하고 거래가 원체 둔화돼서 잘라내기도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마지막에는 방어력을 잘 가지고 간 겁니다. 뭐 끝까지 가지고 가진 않았어요. 왜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거래량 때문에 조금 블록 딜로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 우리가 이제 추정치 놓고 볼때좀 아쉬운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일단 거래량은 빼고, 빼고 수급 범위의 기준만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아볼게요.
소나 모멘텀 차트가 있으니까 이평선은 일단 빼겠습니다. 정신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많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부분은 이게 시가총액 13조짜리라서 조금의 거래량이 좀 터지고 우리도 자신감이 형성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도 잡아드렸던 상황인데 카카오뱅크 PPT 만들어 주세요. 카카오페이도 PPT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일단은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준이 잡히죠. 이렇게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이제 3만 원에서 2만 3천 원 그러면은 2만 3만 최고점이 3만 원 죄송합니다. 15,800 원에서 2만 3천 원이라고 잡으면 16,000 원, 2만 3,700 원, 3만 원 정도 요 높이까지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이다. 그럼 처음에 이제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고점은 뭐 돌파 기준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인식을 잡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갭을 메꾸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 갭을 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유지가 됐다. 그건 뭐냐면 갭이 메꿔진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갭에 대한 교육 자료를 모든 걸다 뒤져 보시면 갭이 형성됐다라는 거는 추세 강화가 추세 강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강화가 둔화된다는 거지 역전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휴마시스 지금 상한가 진입했는데 캡처 뜨나요? 응? 휴마시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그 기준에 이제 거래가 사실 이제 수반된 부분인데 거래량 왜곡 부분 때문에 조금 더뭐 땡겨서 놓고 보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범위는 아주 월등하진 않습니다만 이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뭐 엄청난 수급은 아니에요. 주식수가 4억 7,600만 주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퍼센테이지로는 어마어마한 수급 범위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그 프로렌 순매수 1위에 놓여져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 23년 01월 05일 1시 26분에 10입니다. 10. 일봉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주봉 월봉에서도 이제 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주 월봉을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시 다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거래량이 이제 뭐 어찌 됐건 블록들이 됐든 뭐가 됐든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땡큐 한 거죠. 뭐 거래량이 수반된 흐름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먼 훗날의 기준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봉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보실 때 지금 장학형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앞부분에 왜곡된 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 거래 부분 이렇게 5천만 주 이런 거래량 부분이 주간 단위에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뭐 이번 그 주에는 벌써 목요일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해도 제대로 나와줘야 앞전에 이런 캔들의 크기 부분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그림을 잠시만요. 더 땡겨서 보는 게 좋을지 한번 땡겨 볼게요. 땡기면 더이 그림이 이쁠지. 그림이 이렇게 땡기면 더 이쁠까요? 1차적인 목표 주가 3만 원 기준에 나중에 더 기준을 잡더라도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3만 원 기준 그렇게 하시죠 뭐. 그렇게 해서 요 거래량 부분은 5천만 주의 기준 그 기준에 7호 35 3,500만 주 기준까지 그러니까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중립 범위로 일단은 5MA, 20MA 대략 35만 주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록 색깔 중립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음봉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결론은 하락장악형의 기준이 된다. 이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기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한 템포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정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뭐더 높은 가격일 수도 있는데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 대처를 한 거고 요 기준의 아래 꼬리 부분은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주봉의 기준에서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위치로 해석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월봉까지 같이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움직임이 강화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움직임이 강화된다면 당연히 비중을 편입할까 여부에 대한 고려가 형성이 되겠죠. 지금 앞전 부분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그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전 월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70% 그러면 7일은 7, 7, 7에 49 대략적으로 뭐 1억 주 정도 맞나요? 1억 주? 1천만 주는 아니겠죠? 1억 주. 1억 주 정도면 될것 같아요. 5MA, 20MA.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위 정도, 1200만, 1억 2천만 주 정도. 그 정도만 터지면 1억 5천만 주? 이렇게 터지면 뭐 땡큐한 거고요. 시원시원한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범위의 흐름에서도 뭐 22년, 땡길까요? 여기도 하반기로. 하반기로 예를 들어서 땡겨서도 한번 봅시다. 땡기면 너무 좀 그런가요? 월봉 기준에. 예. 자,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러면 멀리서 보고 이 추이 추세 부분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빨간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공모 가격이 39,000원이기 때문에 4만 원 수준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기존에 좀 잡아놨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강화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줄 것이냐, 뭐 그런 걸또 놓고 봐야죠.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까지 같이 넣어놓죠, 뭐. 그래서 상당히 이쁜 위치에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의 기준이 이 4만 원이란 기준이 3만 또 9천 원이라는 그 기준이 뭐다? 공모 가격과 그리고 명목 가격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열어놓고 거래량 수반되는지 또 수급은 추가적으로 유입되는지 확인하면서 대처하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 월봉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도 또 내부에 계신 분들도 좀 오늘 많이 좀 힘겨운 그런 상태의 우리 입장에서는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봤을 때 거의 뭐 반반 놓여져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기준이 오늘 뭐 2차 전지도 두들겨 맞고 방산도 맞고 태양광도 맞고 자동차도 두들겨 맞고 과연 뭐 어떤 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건지 뒤져보면 이제 금융지주사 그다음에 카카오 그룹주 그다음에 네이버 뭐이 정도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개별주는 뭐 시장 지수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뭐 현재 기준에서의 흐름 설정 범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대처한다. 일단 수급 범위가 월등하지는 않지만 4억 7,600만 주짜리 기준인데 그래도 프로그램 순매수 1위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 여전히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문자 부분을 지금 자락에서 그대로의 기준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용철 연구원님이 그 HTS 캡처했는데 HTS 현재 가창 다른 걸로 제대로 드리세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걸로 화면번호 알려드리세요. 화면번호. 카카오뱅크 부분
1차 편입의 기준에 문자가 나갔고, 그죠? 문자가 2만 6,600원에 또 2만 6,300원에 이렇게 문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만 6,300원에 나갔고, 2만 6,600원에도 같은 비중으로 나갔는데, 2% 추가해서 5% 비중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은 27,100원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균 단가 대비해서 3%뭐 저점 이런 기준 잡아서 차익 실현 설정 범위 가져갈게요. 추가 편입을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VIP 방이나 불기둥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으로 옮겨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옮겨 오셔서 함께 전략 수립하고 바로바로 대처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고 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회원님들도 그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자료 달라고 하세요.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 부분 오른쪽 화면에 있으니까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근하신년 이제 이거는 빼죠. 근하신년 빼고 무료 특강 부분도 제 것만 이렇게 덜렁 덩그러니 넣지 마시고 전체 전문가분들 무료 특강 일정하고 다 만들어 주세요. 그 연구원분들은 그거 중간에 수시로 뿌리라고 얘기했죠. 요청해가지고 본인들 그 교육 시간대 전부 다 뿌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오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 기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